안녕하세요. 정몽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 계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냐? 이거는 사용자를 위해서도 작성하고 또 근로자를 위해서도 작성을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자는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임자가 저기 일을,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한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증 책임이 실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 조건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용자도 법적 의무, 근로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해서 근로계약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하면은 회사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임금 피크제를 한다. 근데 올해 근로계약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작성돼 가지고 자기가 특정한 나이가 됐을 때 적용되는데 바로 그 시점일 때 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으면은 바로 요 임금이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매년 정산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룰을 따른다 하면은 그러한 그 임금 피크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 당해 연도만큼은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이 바로 자기 본인의 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바로 적용되고, 그리고 또 이 근로계약서에는 그 최저 기준을,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5조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안에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노사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그 조건보다 낮으면은 그 아무 효력이 없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2022년 그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우리는 이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9,000원으로 하자. 근로자도 좋다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그 노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근로기준법에 정한 9,160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그 전 기한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소정 근로 시간을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임금은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통상 임금, 다시 말해서, 최소한 이 근무 시간을 할 때에는 얼마를 준다. 이게 바로 통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 통상 임금하고 소정 근로 시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법정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휴일이나 또 근로 법정 휴가, 연차 휴가 이런 부분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근로계약에 해놓는 게 본인의 어떤 근로 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